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자, 오늘이 6월 14일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꽃도 많이 폈을 거고 일부 수정이 되는 지역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작물이 특히 대추가 개화기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으며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대추는 어떻게 수정이 될까요? 대추꽃은 암술과 수술이 한 군데 있습니다. 즉 암꽃과 수꽃이 같이 펴요. 자웅동주라고도 하는데 한 나무 안에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기 때문에 얘들의 꽃가루가 서로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웅동주들은 바람 또는 곤충에 의해서 대부분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대추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결실이 된다 그래서 풍매화라 그럽니다. 즉 대추는 풍매화이기도 하지만 꿀벌이나 아니면 나비나 또는 파리나 이런 곤충에 의해서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또 충매화라 그러는데요. 대추는 어떻게 보면은 70%의 풍매화와 한 30%의 충매화에 의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전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새순을 솎아낼 때 안을 비우고 밖을 채우라는 의미가 안이 비워져야지만 이게 바람이 쉽게 통과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 전정이나 봄에 정리를 할 때 안쪽을 비우고 바깥을 채워주라고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풍매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차 적심과 2차 적심이 다 끝나 있는 현재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새순이 이제 여기서 잘렸는데요. 보통 전체 길이가 약 한 50에서 60cm 정도에서 1차 적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결과 모지를 다섯 개 정도 남겨놓고 적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적심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적심도 있습니다. 2차 적심은 이렇게 보시면은 적심했는 결과 모지에서도 이게 옆으로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들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한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 남겨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를 남겨두고 2차 적심을 했고요. 자, 2차 적심을 한 후에 보면은 이제 세력이 이 다섯 개의 결과지에 몰리게 되겠죠. 집중제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꽃 중앙에서 이렇게 도토리처럼 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수정이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꽃마다 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차 적심을 한 후에 2차 적심까지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각 꽃마다 개화를 하게 되고 벌이나 바람에 의해서 수정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지가 이렇게 수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정되어 있는 대추의 낙과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과지에 따라서 결실이 많이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 손만 대도 이렇게 떨어져요. 틈만 대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약하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 자체 수정되는 것 중에서도 세력이 약한 것들은 이 나무 스스로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1차 낙과기라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노랗게 된 것들은 인위적으로 해서 떨어지지만 나중에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지 못하니까 여기 보통 이 정도 길이면은 약 한 많이 달리면은 정말 많이 달리면 3개 아니면 2개만 달려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얘들이 현재 수정된 건 보면은 한 10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20, 30%만 달린다 보면 한 7, 80%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것들이 떨어지는 과일의 특징입니다. 자, 보면 대추는 빠르면 5월 말부터 뭐 7월 하순 뭐 8월 달까지 연속해서 꽃이 핀다고 하는데 어떻게 꽃이 연속해서 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쪽 구역은 이미 1차 낙과까지 끝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굵어 질 것만 남아 있는 케이스가 된 거죠. 즉 이 구간에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꽃끼리 싸워서 최종 승자만 남은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벗어나 보면은 여기까지가 꽃이 피어 있는 구간인데요. 그 중에서 보면 볼록하게 여기 뒷면에도 볼록하게 수정이 되어 있는 꽃도 있고 또 수정이 안 된 꽃들도 있습니다. 즉 여기는 개화 수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싸울 일만 남은 거죠. 개화도 안 된 것도 이렇게 간혹가다 한 개씩 있지만 대부분이 개화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 보면은 현재 꽃 몽우리는 지어서 곧 개화하려고 준비하는 구간이에요. 보면은 지금 생장점이 왕성하게 지금 이렇게 더 나오려고 하겠죠. 여기는 아직 꽃도 없는 케이스죠. 즉 뭐냐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1차라 보면은 얘가 2차, 얘가 3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추는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꽃이 계속 핀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봤던 시설 견습장 바로 앞에 있는 노지 견습장인데요. 자, 시설 견습장에서는 이제 1차 적심은 물론이와 2차 적심까지 끝난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노지 같은 경우에는 1차는 끝났는데 아직까지 2차를 가기에는 늦습니다. 이제 곧 결과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겨우 나오고 있어요. 결과지가 한 7개 이 정도 선이 나와야지만 2차 적심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꽃이 몽우리는 지었지만 개화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략 하우스 대비 한 보름 정도는 늦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하우스 견습장에서 봤을 경우에 대추는 풍매화, 즉 바람에 의해서 수정되지만 충매화, 곤충에 의해서도 수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즉 지금이 개화기라 봤을 경우에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혼용해서 보통 방제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충매화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꿀벌입니다. 근데 살충제를 보면은 뭐 프레바톤, 타스타, 트레본, 여기 뭐 라이몬, 칼립소 등 모두 다 대추에 등록되어 있는 살충제인데요. 세 개의 약들을 자세히 보면은 자, 누에 독성도 있고 꿀벌 독성도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꿀벌 독성 농약, 누에 독성 농약. 여기도 꿀벌 독성, 누에 독성이라고 해서 꿀벌의 모양이 돼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끄여 있습니다. 즉 꿀벌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치게 되면 이제 벌이 어떤 해를 입는다는 뜻이죠. 저희가 지금 개화가 한창하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런 약들을 치게 되면 이제 꿀벌의 이익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약들은 모두 각자가 아주 우수한 약들이고 또 시기 적절하게 사용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 즉 개화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약들을 피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을 쓰냐면은 꿀벌 독성이 없는 약들을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라이몬이란 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누에 대한 독성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꿀벌 독성은 없어요. 즉 꿀벌에는 독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쓰거나 또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누에 독성만 있지 꿀벌 독성이 없습니다. 내가 살충제를 막 안 치면 상관이 없지만 쳐야 되는 시기라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화기 때 살충제를 한두 번은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충제를 치지 않으면 복숭아 심식나방 같은 경우에는 꽃 안에 알을 실어버려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한 9월달 되면은 색깔이 아주 빨갛게, 급격하게 빨갛게 들어오는 대추를 한두 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면 간혹 그 안에 심식나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화기 때 약을 살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살포하시더라도 꿀벌 독성이 없는 그런 살충제 살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대추 개화 및 수정에 관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 또는 주의해야 될 농약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개화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또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추는 개화 수정기 때는 너무 많은 영양제는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얘들이 어느 정도 영양제가 약간 부족해야지만이 꽃 쪽으로 양분을 많이 보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수정이 다 끝나고 낙과까지 다 졌을 경우 단 후에 그때 영양제라든지 내가 주고 싶은 걸 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미리 영양제 주입을 한다라든지 뭐 비료를 준다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더 참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베프스 투어가 6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현장에 가서 농민들이 재배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재배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